내가 말을 하면 분위기가 다운돼.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 보인대.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요. 분위기가 다운되는 이유, 내가 말을 할 때 분위기가 다운되는 이유, 또 하나는 불안해 보이는 이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개 끄덕임이에요. 근데 오늘은 고개 끄덕임을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거예요. 말을 할 때와 들을 때 고개 끄덕임의 양,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개 잘 끄덕거려요.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람과 대화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건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일요일날 이런 실습 같은 데서 사람들 대화를 많이 이렇게 시켜보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어요.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실제로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쉽지 않죠. 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인식하면서 하더라도 말을 할 때는 잊어버리는 거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들을 때도 잊어버리는 거야. 들을 때는 이제 상대랑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다가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인다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할 때 딱 경직된 상태로 말을 한다. 이 사람들은 불안해 보입니다. 들을 때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말할 때 경직된 상태로 말하면 이게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나 아니면 상대를 집중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말을 하는 나 지금 진지해라는 궁서체로 갑자기 막 글씨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모든 상대가 다른 문체로 쓰고 이제 나 혼자만 글씨체 폰트가 궁서체로 가면 튀겠죠. 뭔가 다른 사람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할 때 갑자기 탁 멈춰버리면 상대 입장은 불안하다고 상대가 봤을 땐 불안한 사람으로 비춥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지분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안해 보이는 것과 거의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건데 말할 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 무시한다라고까지 말하면 좀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잃습니다. 약간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이 좀 덜 가고 왠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저 말할 때 불안하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니까 저러겠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한테 그런 일종의 그 상대 무의식 이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도 고개 내 말에 동의하지. 자, 사람들은 그 크게 나누면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동일점을 자꾸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에 차이점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그 사람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흉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정말로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건 꼭 동작만이 아니고 단어를 보고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상대 말에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로 시작하는 이 두 차이만 가지고도 내가 상대 말에 분명히 동의를 하려고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반대하는 말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문맥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단어 하나 혹은 이런 태도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가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끄덕이지 않으면 상대가 불안함을 느끼고 내 말에 반대하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반대 경우 있었죠? 내가 말할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 말에 저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아무리 고개를 끄덕여도 상대 입장에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은데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돼요. 빨리 친해지는 게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만 고개를 끄덕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편이 없거든요. 내 편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물론 내가 말로서 내용으로서 동의했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무의식은 내가 동의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편이 없어요. 나는 그 이 사람들끼리 한 편이고 나는 다른 편인데 내가 거기서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당연히 다운되겠죠. 갑자기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데 갑자기 말을 하니까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내가 상대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할 때도 말하기 직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고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내가 말할 거니까 동의해 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그러니까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임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막 고개를 끄덕이고 혹은 이게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상대가 말할 때는 하나도 안 웃다가, 물론 뭐 재미없으니까 안 웃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재밌다고 생각해서 막 해줬는데 정말로 정색하고 있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딱 할 때 아 혼자 막 웃으면서 이게 진짜 웃긴 얘기야 하고 자기가 얘기할 때 또 정색하면서 얘기해요. 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사람 이상하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고개 끄덕임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있다가 정작 자기가 말할 때도 고개 끄덕이지 않을 거면서 말하기 전에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동의를 요구해요. 아니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끄덕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무의식에 말을 걸어야 그 사람도 호응을 하죠.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고개를 자연스럽게 계속 끄덕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의식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식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말할 때 뭐 말할 때 그럼 잘 돼요. 들을 때 안 된다. 들을 때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나는 언제 고개를 끄덕이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 거를 뭐 촬영해 보셔도 좋고 대화를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보셔도 좋고 스스로가 인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고개를 끄덕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순간들이 언제인지를 아신 다음에 그때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고개를 많이 끄덕이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혹은 말하는 것이 극적으로 변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 몇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고개 끄덕이기. 물론 굳이 나누라면 상대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이셔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보다는 내가 말할 때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이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약간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중을 나누자면 뭐 들을 때가 6, 말할 때가 4, 혹은 뭐 7대 3, 뭐 이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상대 그리고 혹은 자신에게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근에 또 집필한 책 스몰토크 그리고 과거에 집필했던 책 마음을 치는 내 아퍼 이런 것들 계속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 세 권
배송 받고 싶으시면 사인보드를 제가 배송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제가 취합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화술이나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 혹은 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천웅이었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강의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LBC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눌러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